여러분들 드디어 GT5의 신차가 나왔습니다. 자인트의 남부산 드레스. 여기 신차 4인승의 우베르마트 라인하트 1,598,000달러. 딱 보니까 얘는 BMW예요. 여기 라이트라던가 아니면 그릴이라던가. 이게 스포츠카는 아닌 것 같은데 이동수단 지원은 진짜 좋아요. 최고속도 가속력 4칸 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흰색으로 구베르클릭. 여러분들 제 차량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차 라인하트. 이 차가 언뜻 보면 SUV처럼 생겼지만 얘는 사실 외건이에요. 그리고 GT5에서는 외건이라는 카테고리가 없기 때문에 세단으로 표시가 되고요. 전면부를 보시면 딱 BMW의 얼굴. 출시가 됐었던 우베르마트 사이퍼가 살짝 떠오르는군요. BMW를 모티브로 한 두 개의 헤드라이트. 가운데 달려있는 라디에이터 글리 같은 경우는 살짝 기아차 느낌이 나지만 중간을 가리시면은 BMW예요. 그리고 BMW 차량 중에 여기 볼이 뚫려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이제 고사양이거든요. 와, 옆모습이 진짜 세련됐어요. 이 와일드한 캐릭터 라인 표현, 이 문 손잡이 이거 그림 같죠? 이거 그림 아닙니다. 안에 굴곡이 있어요. 휠 사이즈도 굉장히 크고 무엇보다 이 디자인 진짜 이뻐요. 내부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거 없고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시트는 스포츠 시트. 어 뭐야, 뒷좌석 의자가 독특하네요. 근데 좋은 건 아니에요. 의자가 그냥 딱딱하게 생겼고요. 제가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나갑시다. 이동수단 모두 열게 때깍. 그렇지. 이 트렁크 올리시고 이게 진짜 굿이군요. 트렁크 내부 공간은 어느 정도 넓어요. 잘 안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엔진. 뭐 깔끔하죠? 구동 방식은 4륜 구동. 오케이. 제가 호박들을 태우고서 한번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오, 스타트 진짜 좋아요. 이것이 바로 4륜 구동 개발 차력. 순식간에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시원시원하게 나갑니다. 속도를 보시면 벌써 120마일 돌파. 120마일 넘은 것 같은데? 130마일? 여러분들 근데 그 타의 계기판은 100% 믿으면 안됩니다. 이거 이따가 드래그레이스 해봐야 돼요. 여기서 롤링 테스트. 왼쪽 오른쪽 왼쪽. 자동차가 양옆으로 흔들리긴 하지만 자세를 굉장히 잘 잡아준다는 것. 이번에는 핸들링. 오 마이 갓. 바로 핸들링. 오 마이 갓. 오우 미안해요. 아 핸들이 안 들어간다 이런. 아 미안해요. 안돼 핸들이 안 들어가. 아 죄송합니다. 여기서 악셀 떼고 방향키만 왼쪽. 아 오른쪽이죠. 어 뭔가 차체가 살짝 쏠려요. 이번에는 드리프트. 오 마이 갓. 드리프트 굿. 드리프트 오우 굿.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동 프로, 브레이크 프로, 다음에 범퍼, 앞범퍼를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바로 새로 나온 범퍼들. 더블 백인 드롭 스플리터. 그 다음에 뒷범퍼도 쭉 볼게요. 뭔가 디자인이 큼지막한 것들이 많죠. 레이스 디퓨저. 그 다음에 CC를 봐줄게요. 안쪽에 시트랑 뭐 여러가지 바뀌고 있죠. 퓨너 시트. 엔진 프로. 그 다음에 머플러 보겠습니다. 머플러 같은 경우는 기본도 이쁘긴 했지만 오우 양옆에도 달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크롬 슬랜트드 부어. 그 다음에 그릴, 최대한 BMW 느낌 나게는 없네. 그릴 슬랫. 그 다음에 후드. 이 녀석의 후드를 좀 더 사다 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레이스 후드. 경적은 아무거나.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즈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일렉트릭 블루. 그 다음에 상징 외건 차량인데 상징이 있네요. 뭔가 되게 레이스를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메탈릭에서 가솔린 그린. 펄광택 아이스 화이트. 그 다음에 2차 색상은 메탈릭에서 아이스 화이트. 잠시만요, 1차 색상을 그냥 아이스 화이트로 해. 그림 색상은 그레이스 레드. 그 다음에 지붕, 여기다가 선을 쭉쭉 그릴 수도 있고 지붕을 올릴 수 있나? 지붕은 못 올리는 것 같은데. 아 있다. 오 마이 갓. 2차 루프박스. 그 다음에 스커트는 맨 밑에 거. 다음에 스포일러. 스포일러 같은 거 달아주면 좋겠죠? 얘는 레이스부트 스포일러. 그 다음에 차광띠. 이거 굳이 달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1차 차광띠. 서스펜션은 건드 너무 이쁜데? 맨 밑에 거. 트랜스미션 프로. 터보 장착 완료. 짜드맨 휠. 휠 같은 경우는 바꾸지 않을 거고요. 타이어만 바꿀게요. 타이어 향상 방타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파란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이번에는 아빠들의 차를 모아서 레이스를 해볼게요. 먼저 우베르마트 레블라 GTS. 디클라스 그레인저 3600LX. 비스터 아스트론. 오베이 아이바겐. 베데팩터 덥스타. 페가시 토로스. 출발! 가자! 가자! 스타트! 와 옆에 아우디 차량 진짜 빠르네요. 그리고 2등은 옆에 있는 레블라 GTS. 뭐야 저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3등. 가자! 안돼! 여기까지! 레블라 GTS 뭐야? 여기 있네요. 우베르마트 레블라 GTS. 117만 5천 달러에다가 재원은 저랑 비슷한데. 오! 여러분들 원래 GT5에 천둥이 쳐요? 어 깜짝 놀랐네. 저희가 지금 차를 끌고서 대형마트에 왔고요. 여기서 이제 장을 본 다음에 빠르게 집까지 가는 거죠. 목적지는 경마장 입구까지. 출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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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차를 타고서 가장 빨리. 이게 장 보는 것도 하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빠르게 가야 돼. 빠르게 빠르게. 지금 집에 가스불을 켜놓고 왔어. 보일러도 켜놓고 왔고 에어컨도 켜놓고 왔어. 빨리 가야 돼. 여기 사이로 쌩쌩 쌩쌩. 1등 초코로이스님, 2등 공백님, 3등 초코치즈님, 4등은 저. 자 다음에는 귀성길 드라이브를 해볼게요. 왼쪽으로 이쪽으로. 어우 속도 잘 붙어요. 아잇 자, 아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지금 살짝 힘들어하는 모습. 오른쪽 어 조심해. 어어 커브할 때 속도줄 잘 하시고 괜히 악셀 밟았다가 날아가요. 자 여기서 이제 낚시를 합시다. 여기서 기다립시다. 오 이거 뭐야, 뭔가 좀 무거운데? 땡겨 땡겨. 와 이거 진짜 월척이야. 월척 월척.
보시면은 참치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마이갓. 그렇다면 이제 조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아트 같은 경우는 디자인도 정말 이쁘고 성능도 나름 괜찮아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